여러분 삼국지 아시죠? 이 삼국지에 보면 조조의 대군을 맞아서 유비와 손권의 연합군이 그 유명한 적벽대전을 치릅니다. 조조군의 수많은 배를 어떻게 깰 수 있을까? 불로 공격해야 되겠구나. 화공이다. 문제는 다 준비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화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바람의 문제였던 거죠. 정반대의 방향으로 바람이 불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갈량이 목욕 재개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도한 지 사흘째 되던 때에 거짓말같이 바람의 방향이 샥 바뀌고는 그 결과 드디어 화공에 성공하고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반신반의하게 제갈량을 쳐다봤던 사람들이 입이 딱 벌어집니다. 이야, 제갈량은 초능력을 가졌나 보다. 초능력자인가 보다. 그러나 그들이 몰랐던 비밀이 하나가 있죠. 이 제갈량은 그 당시 사람들은 잘 알지 못했던 천문, 기상, 여기에 해박했던 것입니다. 매년 그맘때가 되면 바람의 방향이 바뀌고 동남풍이 분다. 이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남과 차별화해줍니다. 탁월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기업을 보십시오.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인재를 영입하고자 엄청난 막대한 연봉을 주면서 그를 영입을 합니다. 지식이 중요한 것입니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은 과거 한 명의 인재가 10만 명을 먹여 살리게 될 것이다. 지식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공부해라, 공부해라. 우리는 유치원에 들어갈 때부터 세상을 떠날 때까지 늘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그 지식이 어마어마하게 그리고 아주 빠르게 팽창하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여러분 방송을 통해서 보니까 이제 곧 양자 컴퓨터가 퀀텀 컴퓨터죠. 개발이 됩니다. 이 양자 컴퓨터는 기존의 슈퍼 컴퓨터로도 무려 1만 년이나 걸리는 계산을 단 3분이면 끝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가올 세상은 지식이 그야말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엄청난 속도로 또 광범위하게 확장이 되는 시대를 우리는 맞이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엄청난 지식을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소유하게 될 것이지만 많은 분들이 정작 가장 중요한 지식을 알지 못하는, 갖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소유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이 바로 그 사실을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 막혀있다는 거죠. 저는 앞에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장 중대한 질문, 가장 중요한 문제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보통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 내게 닥쳐있는 문제와 어려움과 시련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갑니다. 질병의 문제, 학업의 문제, 사업, 또 내 인생에 고민되는 문제들, 여러 가지 나의 어렵고 힘든 부분들에 빠져서 거기 초점 맞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무엇과 같으냐? 저는 과거에 뒷마당이 있는 집에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뒷마당을 좀 가꾸고 싶었습니다.
무슨 씨를 심을까? 아, 야생화 꽃을 심자. 왜냐하면 사진을 보니까 야생화 꽃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지 않습니까? 사진은 언제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포착을 한 것이죠. 그 뒷마당을 다 땅을 일구고 씨앗을 촥 뿌렸습니다. 얼마 못 가서 드디어 아름다운 야생화 꽃봉오리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빨간 꽃, 노란 꽃, 파란 꽃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환상적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시간부터요 계속되는 거였습니다. 이 야생화가 처음에는 너무 예쁘고 아주 소삼스럽고 탐스러웠는데 이게 자라면서 보니까요 이게 못나지고 추해지고 이 뻗어나가는 줄기가 마치 그 사막 위의 손처럼 막 톱니가 막 있으면서 삐죽삐죽한 그러한 말 그대로 야생화였습니다. 그래서 온 뒷마당이 야생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야 이거 도저히 못 봐주겠다. 그래가지고는 기계를 빌려와가지고 그 야생화들을 싹 정리를 하고 다 삭제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됐겠지 싶었는데 웬일입니까? 시간이 지나니 또다시 줄기가 올라오면서 삐죽삐죽한 야생화가 다시 번성을 하는 겁니다. 몇 번을 반복했지만 안 되는 겁니다. 문제는 뿌리에 있었습니다. 뿌리를 제거를 완벽하게 하지 못하니 계속됐던 것이죠. 결국에는 이 뒷마당을 다 뒤집어 엎고 뿌리를 완벽하게 뽑고서야 이 문제를 해결했던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내 앞에 닥친 문제들, 내 앞에 지금 내가 초점 맞추고 있는 문제들과 싸운다는 것은 마치 그와 같습니다. 인생 화원에 솟아난 다양한 잡초들일 뿐인 것입니다. 그 원인 되는 뿌리는 하나인 것입니다. 바로 죄입니다. 죄. 욕심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불평등과 불의를 포함한 모든 인간 세상과 사회의 문제들은 바로 이 죄가 만들어낸 결과물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문제를 제거하고 해결하는 근본 방법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뿌리는 놔둔 채 잡초만을 뽑으려고 몸부림쳐봤자 이건 헛수고일 뿐입니다.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과연 죄라는 것은 무엇일까? 성경의 해답은 이렇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근본으로 파고 들어가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인간의 상태를 죄라고 규명을 합니다. 여러분 태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태양은 모든 에너지와 모든 빛의 근원인 것입니다. 태양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면 추워집니다. 어두워집니다. 태양의 영향력으로 이제는 완전히 단절되어 버리면 모든 것이 얼어붙습니다. 생명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완벽한 암흑의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돌아와 보십시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묘사하기를 그는 의의 태양이시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즉 하나님은 거룩함과 의로움의 본질적인 근원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단절된 인생은 그 자체가 불의한, 거룩하지 못한, 그래서 생명이 없는 죄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겪는 수많은 슬픔과 고민과 고통과 인생의 많은 문제거리들은 여기에서 비롯하는 여러 가지 결과물일 뿐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죄에 대한 정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 문제의 해결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모든 생명의 원천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때의 죄의 뿌리가 뽑히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그때부터 비로소 하나 둘씩 해결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침반이 고장난 배와 같이 망망대해를 헤매는 그 배와 같이
우리 인생은 자기 스스로의 지식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시고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즉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처럼 오직 예수님이 보여주신 방법으로만 우리들 인간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앞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듯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죄 문제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도 형법에 보면 죄인은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된 인간에게도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이 그것을 알려줍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인간은 마지막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 육신의 사망을 경험하고,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영혼은 그 순간부터 영원한 형벌, 즉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평생을 정확하게 내가 알지는 못해요. 이게 뭐다라고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내 안에 끊임없는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는 원인인 것입니다.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돈 많이 벌고 모든 것을 갖추어도 이 불안과 두려움이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늘 시달립니다. 그래서 이 불안과 두려움을 덮어버리고자 더 노력하죠. 더 성공하려고, 더 돈 많이 벌려고, 더 행복을 추구하면서, 어떤 분들은 이 불안과 두려움을 잊어버리고자 알코올을 의지합니다. 마약에 자기 자신을 내던져버립니다. 잠시 잊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해결이 됩니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역사상 지금의 빌 게이츠나 아마존의 회장님보다도 월등히 더 돈을 많이 번 분이 계셨습니다. 그가 바로 록펠러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기자가 그에게 질문했습니다. 회장님, 그렇게 막대한 부를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도 탐욕스럽게 개걸스럽게 계속 돈 벌고자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얼마나 버시면 만족하시겠습니까? 록펠러의 유명한 대답,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너무하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분은 적어도 솔직한 분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뻥 뚫려 있는 영혼의 그 갈증, 갈망, 그 불안과 두려움, 다른 것으로 돈으로 채워보려고, 성공으로 채워보려고 하지만 이게 안 되니까 소금물 마시면 계속 목말라서 그 소금물을 더 들이키듯, 이건 악순환의 연속으로 계속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러나 채울 수 없습니다. 이런 불행한 운명에 놓여있는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사람이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십자가에서 우리들 인간이 받아야 할 모든 죄와 저주의 형벌을 죽음으로 대신 고통 가운데 피 한 방울 남기지 않으시고 보혈 흘려주셔서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끝이 아니라 예수님은 죽은 이후에 사흘 만에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에이, 무슨 부활이 있어, 말도 안 돼. 여러분,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현대인들은 그렇게 부인을 해요.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불완전한 연약한 인간도 그 유전자
추출해서 그것으로 돌리라고 하는 복제양을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는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물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씨앗이 땅속에 들어가면 흙에 덮여 죽은 것과 같은 모습이지만 얼마 시간 지나면 싹이 트고 새로운 생명이 발화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누가 죄 용서받고 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누가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한 한 가지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이 십자가의 사건을 예수님이 나 위하여 죄를 다 짊어져 주시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그 십자가의 사건을 구체적으로 적용을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죄 없어 이제는. 이제는 내가 너와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는 거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여한다라고 그렇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설교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그것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 지식, 가장 중요한 지식입니다. 예수님은 이 중요한 지식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런데 두 가지의 반응을 보인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거부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부합니다. 11절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아니 뭐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예수님이 나하고 지금 무슨 상관이야? 그때 십자가 사건이라는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어떤 분은 기분 나빠서 거부합니다. 아니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고 최선 다해 살아왔는데 왜 나를 기독교에서는 자꾸 죄인이라고 부르는 거야? 기분 나빠라는 거지요. 그러나 두 번째로 받아들이고 믿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믿는 분들이 바로 크리스찬들이지요. 우리 교회를 포함하여 전 세계 약 24억 명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크리스찬들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받는 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12절 말씀이 소개해 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요 다양한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중 어떤 가정은 이렇습니다. 온몸이 막 뒤틀렸습니다. 지체장애입니다. 한 번도 스스로 자기 힘으로 일어나질 못했습니다. 거기에 정신장애까지 가지고 있어서 말을 못해요. 그냥 하면서 소리만 낼 뿐이에요. 태어나서 40세가 넘은 지금까지 이 아들은 한 번도 그 입에서 엄마, 아빠 이 말을 못했습니다. 몸이 뒤틀리고 일어나지 못하고 정신장애까지 가지고 있고 그래서 화장실이라도 가려면 그 약한 엄마, 아빠가
연로하신 분들이 아들을 안고 데려가줘야 되는 그런 아들, 40이 넘은 그 아들. 이 상태는 형제 자매도 이거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누구도 이걸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감당합니다. 다 떠나가도 부모님들은 함께하고 다 포기했어도 부모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아드님을 사랑하고 공급해주고 끌어안아주고 모든 보호와 필요를 채우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 이것이 부모의 모습이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너는 내 자녀야,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될 거야. 여러분, 그래서 그 어떤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도 우리 크리스찬은 염려를 반드시 극복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생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크리스찬들은 내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때문에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천국의 맛을 보는 겁니다. 미리. 그러다가 호흡이 끝나는 그날 나의 영혼이 영원한 천국에서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품에 안겨서 영생의 복락을 누리며 예배하고 준비해 놓으신 상급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특권이요 권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축복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두를 초청하십니다. 예수 믿고 죄사함 누리라고,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진 그 관계를 회복하라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라고 모두를 초청을 해 주십니다. 오직 한 가지 방법을 통해서, 즉 믿음으로 예수님을 내 인생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예비해 놓으신 모든 축복이 드디어 시작되는 것이죠.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 그는 진정한 천재였습니다. 그리고 역사상 인류에게 가장 위대한 영향력을 끼친 분들 중에 한 분이십니다. 탁월한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뉴턴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연로한 노년의 때에 그는 심각하고 너무나 강한 건망증에 걸려버렸습니다. 싹 기억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사에서도요, 영락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정말로 귀한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신 한경직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영어를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우리는 한글 성경 봐도 제대로 이해가 안 되는데 이분은 영어 성경을 보셔야 이해가 더 잘 되고, 영어를 줄줄줄줄 말하면서 영어를 능통하셨던, 그 옛날에 그렇게 줄줄줄 영어를 하셨던 분인데,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딱 뜬 순간 이 한경진 목사님 머릿속에서 영어가 싹 사라져버렸습니다. 백지와 같이 영어 단어 하나도 떠오르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 뉴턴이 바로 그렇게 된 겁니다. 모든 그의 빛나는 지식이 다 사라져버리고 심지어는 자기 이름도 잊어버렸습니다. 자기 나이도 생일도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평생을 사귀었던 친구들이 찾아와도, 제자들이 찾아와도, 후배들이 찾아와도 저기 누구시죠? 그렇게 된 겁니다. 늘 따라다니던 제자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뉴턴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다 잊어버리셨군요. 그렇지만 그래도 뭔가 기억하시는 건 잊지 않으시겠습니까? 뉴턴이 대답합니다. 네, 딱 두 가지가 기억납니다. 하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나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 화려했던 명성과 그의 모든 탁월한 지식이 다 사라져버려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든든하고 그가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 뉴턴은 행복한 사람이요 축복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곳 왕성교회에 오게 되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인들의 초청을 통하여 불러주신 겁니다. 또는 스스로 우리 교회에 나올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이곳에 앉아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왜요? 인생 문제의 뿌리인 죄 문제에서 해방받으라고,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된 삶을 살아가고 그의 보호와 은혜를 누리는 인생 살라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인생이 되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다른 무엇이 아닙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나 위하여 대신 형벌받아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위하여 내 모든 죄를 위하여 형벌받으시고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 구원의 역사,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